자유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그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나중에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2016년 촛불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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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X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아니 뭐 저 진짜 뭐 무슨 노래 뭐라 그런 거야? 진짜 진짜? 어?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그 일베를 안 치면 되겠습니까? 아니 무조건 저 육군 저 고위 장성했다고 다 국방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민족의식이 있고 국방의식, 자주의식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세계 전체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저 정광훈 이런 데 집회 나가갖고 쿵짜다 소리 지르고 노래나 부르는 짓이야. 예, 거기에 저게 철저하게 이제 배지 달고 싶어서 저랬던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신원식을 보면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야 이건 정말 이 배신의 아이콘의 전형이구나. 아 왜요? 그 사람 배신자예요? 아니 저 원래 박근혜 때 누나회 멤버였잖아요. 아 맞다. 박지만하고 육사 동기래면서. 육사 동기 37기. 예, 그러면서 박지만 그 저 결혼할 때 함제비를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한테 이제 충성을 다하는 이제 누나회였다가 아 이제 누나회라는 게 이제 박근혜가 누나다 그래서. 그렇죠. 누나회. 그래서 박지만 동기들이 이렇게 모인 게 예, 누나회. 참 아이고. 골골한다. 그러다가 아 이거 박근혜를 잡아놓은 윤석열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 배신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시대 때 똑같은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이흥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흥립? 이흥립이라는 네. 사람이 네. 이 광해군의 핵심 무사였죠. 그래서 그 이제 궁궐 수비대장도 하고 네. 훈련도감 대장도 하고 네. 그러면서 광해군이 막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인조반정할 때 그 세력과 내통해서 예 경복 궁 창덕궁 문을 열은 장본이 이응립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배신. 근데 이응립이 이 사람은 또 배신할 수도 아니,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네. 보세요. 이응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나중에 자살을 했어요. 이응립이 인조반정 때 1등 공신이 됐습니다. 1등 공신이 됐는데 그 인조반정의 이런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었던 이괄이 난을 일으키거든요. 아, 이괄. 이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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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또 이괄한테 또 붙어요. 이괄이 한양도성 점령하고 경복 창덕궁 들어와서 옥좌에 앉고 그래서 뭐 그 광해군 조카를 갖다가 데려다 왕으로 삼고 승승장구하니까 또 거기 또 붙었죠. 그러다가 이괄의 난이 평정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가서 자살을 하죠. 예, 스스로.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 명의 임금을 이제 쫓아가지고 권력을 누리려고 했는데 늘 이 무인은 말입니다. 무인은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조가. 하다못해 저 은나라 때 마지막 왕, 걸왕이 그 폭군이었는데 그때 주나라 문왕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때 다 찬양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이숙제 은나라 걸왕한테 정말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백이와 숙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 그 사람은 그들과 함께 정치하는 사람하고 하고 우린 구시대 인물이니 우린 불사이군 하겠다라고 해서 수양산 가서 고사리 먹다 죽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불사이군. 네. 네. 하다못해 그 옛날 백이숙제 문신들도 그랬는데 아예 무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박근혜, 시대에 따라서 윤석열. 윤석열 갔다가 아니 다음에 만약에 또 윤석열 탄핵되거나 정권교체 된다고 막 또 하면은 또 원래 이 사람이 또 유승민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 네, 박근혜 유승민 이렇게 가는데 아~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웃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세에 따라서 줄 서는 사람이 올곧게 국방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극우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 무라고 하는 말이 말입니다. 무 네. 무예할 때 무라고 하는 말이 두 글자의 합성어예요. 그칠 지자 창과자 창을 그치게 하는 거거든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게 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무지한 인간들이 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중대장 할 때 네. 그 몸조 그 원래 박격포 포탄으로 해서 네. 자기 부대원이 사막을 했는데 네. 그거를 불발탄으로 네. 조작하고 은폐하다가 군 사망 사건 위원회에서 아니야 네. 그 박격 포탄이야 그게 네. 드러났더라고 이 사람이. 그럼요. 제가 또 자세하게 네. 취재를 좀 하고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담당 난 이제 최수근 상병 사건이 떠오르고 네. 윤석열이가 자기가 똑같은 사람 한 거 아니야? 1985년 이야기입니다. 예. 85년에 있었던 거고 네. 당시에 이제 이 뭐 지금 이제 신원식은 네. 대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당시에. 근데 당시 그 당시 대대장이 이번에 그 의문사 진상규명회에 가서 증언을 다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거꾸로 중대장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자기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네. 당시에 소대장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동료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포탄이 날라왔다는 겁니다. 포탄이 날라와갖고 그 포탄이 거리 측정이 잘못됐던 거였고요. 원래 포탄이 날아가면 안 되는 건 진격하고 있는데 신원식 말대로 지금 진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 그 뒤에 다 이제 그 진지가 이제 딱 정리가 되면 그 뒤에 그 우리 부대를 넘어서 상대 적국에 이제 그렇지. 그 탄을 쏴야 되는 건데 박격포탄이 가는데 우리 쪽에 쏘게 된 건데 당시 쐈던 병사도 증언을 했어요. 사거리가 너무 짧다. 이거 잘못 했는데. 예. 근데 야 지금 위에서 명령 내니까 무조건 쏴야 돼 이래가지고 당시 소대장이 그렇게 쏘라고 하는 바람에 쏘게 됐는데 뻥 터지고 나서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어 이거 우리가 쏜 걸로 이렇게 됐구나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시 증언자만 10명도 넘고 당시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당시 대대원 전체를 조사를 했어요. 전체를 다 찾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최종 내린 결론은 오발탄. 그러니까 이제 거리 측정을 잘못한 겁니다. 이 오발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렇죠. 거리 측정이 잘못된 것은 이제 오발탄이죠. 그 탄에 의해서 죽었는데 나머지 고참 병사들은 날라올 때 야 엎드리라고 탁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는데 여기 이병이라 초짜라 뭘 잘 몰라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병이었어. 예, 이병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 맞고 쓰러져 있는데 막 이제 대대장이 갔을 때 막 이제 심폐소생하고 하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당시 군 검찰단에서도 이거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부검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대가 그냥 다음날 화장을 해버려가지고 부검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냥 불발탄을 거기 신원식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당시 중대장이죠. 그 병사의 중대장.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무마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수는 말입니다. 자기 부하 한 명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장수예요. 그런데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부하의 죽음을 은폐한 사람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이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군대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원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 신망이 없어요. 아니, 그렇단 말이에요, 교수님. 지금 그 최수근 상병 사건, 거기서 박정원 대령이 한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신원식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뭐 8명까지 다 그거 할 필요 있어? 뭐 그런 식의 발언들이 나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 이제. 지가 그거 있구만. 그럼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지금 어제. 네. 뭐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달라졌지만 네. 어제 그 최수근 상병과 같이 함께 있었던 동료 해병대 병사의 어머니가 어머님께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다 들었어요. 그 병사가 이제 나중에 부사관으로 이제 아예 장기 네. 공부를 할 거냐. 아니 네. 원래 소방관 하고 싶었던 그래서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늘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거였는데 최수근 상병의 손을 잡고 있다 놓쳤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지금 너무 커갖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당시에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와서 은폐나 하려고 하고 있고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보면서 군이라고 하는 이 책에 특히나 정직을 중요시 여기는 해병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자기 부대원이 불발탄이 아니라 나중에 그 저 신호식장에 불발탄으로 입조심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부대원한테? 예. 불발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격포가 와서 오발한 거. 이 내용은 요 담당했던 그 군의사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담당 국장도 고상만 국장을 한번 부르셔가지고 아 그래요? 자세히 예. 아 지금 그럼 그저께 거의... 그만뒀습니다. 아 예. 그래요? 아. 예, 자유인 됐습니다. 아, 바로 예, 오늘 아침에도 그래. 통화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새벽에. 예. 아, 네, 제가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국장 예. 바로 나와서 여기서 좀 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VIP가 했다라고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 조작 은폐했다는 것을. 어?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 이거 특검하겠다는 데 민주당에서 네. 그 실제로 중대장 할 때 조작 은폐했다고 지금 증언가 농후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럼요. 그리고 증언자들이 20명이 넘어. 넘어. 예. 그런 사람 국방부 장관에 앉힌 건 뭐예요? 닮은꼴이에요? 뭐예요 이거 도대체? 아니, 저는 이번에 이제 보면서 유인촌, 아이고. 또 김행 아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 극우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극우화되어 있고 이 사람들도 역시 늘 또 배신자들, 배신의 아이콘들이거든요. 김행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정몽준한테 갔다가, 그죠? 아, 맞다. 박근혜 때 대변인 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정몽준한테 갔어서 네. 처음에 맞아. 정몽준한테 갔다가 박근혜한테 갔는데, 박근혜 때 대변인 하고, 그리고 여가부 산하에는 양성평등위원회 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시 양성평등위원회 갔을 때, 비전문가라고 해서 몇 달 못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문가인 사람이 지금 여가부 장관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전문가. 김건희하고 20년 직이라고 막 나오던데. 뭐 김건희하고 직이도 확실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유인촌도 뭐 좀 가까운 인연이 있는 것처럼 누구랑요?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김행은 하여튼 그 김건희하고 20년 지기 그럼 언론에서 나오는 예 얘기니까. 언론에서 나오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또 했던 이야기가 틀리지 않을 좀 겁니다. 좀 보자 알겠지. 예. 어쨌든 유인촌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십시오. 왜 배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역사 스페셜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회자. 그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 대단하다 이야기하고 애국 열사들 대단하다 이야기하고 위대한 장군들 이야기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원일기에 또 나왔어. 예, 전원일기 얼마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까? 청년 농촌을 예, 이끌어가는. 그런데 이야 저렇게 야이 XX 찍지마 뭐 이런 거 하고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 만드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아는 그 예술계 인사하고 통화했더니 떨더라고. 아,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유인촌을 임명한 거는 이동관하고 같이 합쳐서 언론계 작살 내라. 그리고 이렇게 반정부 이야기하는 문화예술인들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보다 문화예술인들 한마디 하는 게 훨씬 그렇죠. 더 세거든요. 네. 봉준호 감독이 한마디 하거나 그렇죠. 세계적인 인물인데 김혜수 씨 같은 경우 발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 이제 가령 BTS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네. 그러나 BTS가 애들로 평화가 중요하다. 아 UN에 가서 평화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네. 그러면 그 지금 BTS가 이야기하는 평화에 대해서 정말 따르고 있는 그 팬클럽 아미 그렇지. 전 세계에 있는 그 아미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극우와 그리고 남북관계 갈등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쟁하자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이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에 1948년부터 1950년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그 세력들이 북진통일 이야기하면서 계속 국지전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국지전이. 당시에 그런 국지전들이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계속해서 아주 국지전이 많았죠. 전쟁은 딱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도 뭐 세르비아의 그렇죠. 총성 한 발?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수도 없이 있었는데 그 총성 한 발이 황태자를 죽인 총성 한 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로 입으로 하는 전쟁이 그 뭐 이제 국방부 장관 됐으니까 야 이 새끼들 뭐 하면 공격해. 아니 지금 경찰들한테 권총 한 자루씩 다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권총 한 대
다 지급하면 이제 그 휴전선 일대에 있는 병사들한테 다 실탄 지급하고 그러다 무조건 다 쏴. 어? 저도 군대 생활할 때 휴전선 바로 아래에 있어서 우리도 실탄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지만 실탄을 다 내무반에서 그렇죠.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통제하다가 이제 훈련 때 이제 주는 건데 저도 그 실탄을 쏘지 못하게 공위를 갖다가 다른 공위를 설치해서 썼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전 정말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좀 전에 홍행위 원장님도 백령도를 북한에서 점령하면 어떨 거냐. 아니 제가 어려서 백령도에 살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아, 예, 아. 저는 백령도에 살았기 때문에 예. 백령도라고 하는 곳과 북한 장산곶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제가 잘 알거든요. 예. 그 정말 다 보이잖아요. 그 장산곶이. 장산곶에서 백령도까지 헤엄 잘 치는 사람들은요. 2시간이면 헤엄쳐서 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살던 마을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폭파했는데 그 앞이 기대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 북한이 공격해서 그 앞바다에 있는 그 천안함을 공격하기도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정부 발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백령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믿지도 않습니다. 저도 제가 어려서 백령도 앞바다 살았기 때문에 그 저 인당수 앞에서 그 사고 난 거거든요. 제가 인당수 앞에서 살았어요. 교수님 그 역사학자시니까 최근에 그 역사학계에서 이 평민 의비 홍범도 장군은 상당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나 구한말에 되게 인텔리겐차들이 많은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분은 아주 그 평 아주 머슴 출신이더라고요. 머슴 출신이고 예. 찢어지게 가난했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돌아가시고. 글쎄 말이에요. 근데 부관 참시 당한다 역사학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학계 전체가 좀 난리가 났죠. 그래요? 지금 뭐 학회 역사학계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뭐 진보적인 뭐 한국 역사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조금 약간 보수적이었던 뭐 진단학회 이르기까지. 지금 뭐 한 50여 개의 학회들이 존재하는데 네. 학회마다 지금 다 성명서 돌리고 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다 서명하고 아.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역사학계 전체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하게 무슨 뭐 홍범도 기념사업회라든가 민족문제연구소 이런 단체들만이 아니라 네. 학회 자체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아. 자. 역사학회를 갖다가 적으로 돌린다. 수많은 역사가들을 지금 이 정부가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최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 식민주의 사관의 뿌리 속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보십시오. 그 이병도. 이병도는 이완용의 조카거든요. 이것도 정확히 잘 봐야 됩니다. 네. 이병도의 조카였던 그 이병도. 이병도의 아들이 옛날 저 이장무 서울대 총장하고 이건무 문화재 총장도 했어요. 그래요? 예. 아이, 그 맥이 보통 맥입니까? 서울대 국사학과 그 맥으로 이어져서 자기 스승의 스승이었던 이병도의 그 식민사관을 갖다가 뭐 공격하거나 와해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애들로 표현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이 식민사관이 한 단계 더 한 20년 지나가야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대 국사학과 쪽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네. 홍범도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다 분노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점을 갖다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현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뭐라고 할까 역사관 자체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서울법대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대통령 서울법대죠. 대법원장. 대법원장. 이번에 새로 대법원장 되는 이균용. 서울법대죠. 그것도 윤석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윤석열하고 50년 친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회의장. 국회의장 서울법대 아닙니까. 서울법대는 여야가 없어요. 서울법대주의자들입니다. 헌재소장도 예. 지금 서울법대. 서울법대. 예. 그래서 지금
국가 오역이다 서울 법대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응? 암중모살. 그러니까 저는 이 서울 법대주의자들, 서울 법대가 이날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법무부 장관 권력 잡고 있는 사람 다 서울 법대 뭐 다 그런데 이 서울 법대들이 미래에 대한 생각, 역사에 대한 생각, 국민에 대한 생각 이런 거 하지 않는 겁니다. 민족이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게 남북의 화해 협력을 통해서 세계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이 서울법대들이 이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무서운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역시 우리 민주시민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 홍범도 장군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반발한들 이 사람들이 듣긴 하겠습니까? 전혀 듣진 않죠. 영상 또 옮겨버리고. 예, 그래서 뭐 지금 홍범도 장군 뭐 1인 시위를 육사 앞에 가서 하자라고 이제 어제도 우리끼리 막 결의대하고 막 다 했는데 네. 아마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저도 다음 주에는 아마 육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후한무치하고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고 또 홍범도 장군로 이름 없애고 아니 지금 더 큰 문제는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도 지금 없애자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백성협 동상 만들겠다는 예. 거예요? 참, 이게 이런 극우 세력들의 집회에 국힘의 당대표가 가지를 않나 지금 강승규 저 시민사회 수석인가 민정수석인가 이 강승규 수석이 가서 축사를 하지 않나 그 사람들이 지금 해방 이후 현대사의 인물이 거기가 있었지. 왜 조선시대 인물이 와있냐. 그 조선시대 인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냐 이러고 있는 이 무식한 얘기를 대한민국이 어디서 계승된 겁니까? 대한민국이 조선에서, 조선은 고려에서, 고려는 삼국시대, 그 위에는 다시 단군 조선에서 이어져 내려온 이 민족의 흐름과 정통성을 완전히 1948년으로 차단하고 그래서 1948년 이후에 대한만이 이 나라의 존재다. 이 나라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극우 세력들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이가 국부고. 예. 나라 만들어 건국했고.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 이승만 기념관 짓는데 뭐 돈도 내고 막 참. 그 남편이 무기상 아닙니까? 그 얘기까지 뭐 굳이 더 할 건 아니지만. 5천만 원 냈대. 예. 한 1억 내지. 그렇게 돈 많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권현지 님이 완전 미쳐 돌아가는구나. 사랑으로는 놈이 진짜 미쳤군. 슥슥이님 4000년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 보내드려야지. 아, 제가 못 참겠어요. 아니요. 아, 홍현영 우리 저 홍현영 원장님부터 저까지 계속 흥분하다가 지금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우리 김준혁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